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의 김용진. 사회자님께서 잠시 부재 중이어서 제가 바로 그 소개 없이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게 굉장히 그 근사한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할애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연구하는 내용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그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많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 기류 시스템 기술 개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해당 내용으로 시작을 할 건데, 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 배경 혹은 저희가 기계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 내용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타이머가 안 켜져 있네요. 이미 뭐잘 아시겠지만 그 해운 물류 산업은 대승적으로 굉장히 크게 정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스마트 마린 네트워크, 그리고 스마트 쉽, 그리고 항만, 요렇게 세 가지로 그 브로드하게 정의를 할수 있기는 한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네트워크 이쪽 내용보다는 그쉽 혹은 포트, 다분히 포트 쪽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더그 스케일을 좀 다운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스마트 선박과 항만 간의 관계도 여기서 보시면 그 포트와 포트, 그리고 그 배와 포트, 그리고 포트 안에서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조금 더 오늘 집중하고 싶은 내용은 이쪽 그 선박과 포트 간에 그 연계되고 있는 자동 계류 시스템. 현재는 와이어로 계류 사구로 배를 정박하거나 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계연구원에서 한국선박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저희 장비는 이 선박을 자동으로 계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내용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내용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뭐또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쉬프트 포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쉬프트 포트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쪽에는 그배 쪽으로 가까운 얘기를 보면 지금 뭐 크리소라든지 한국성급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유분란 선박 내용이 주류를 이룰 텐데요. 제가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른쪽에 그 항만 쪽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여러분이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카보텍이라든지 트렐레보그사에서 그 개발하고 상용화하고 있는 자동 계류 시스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계속 스케일 다운해가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배는 한국해양대학교 한바다호 실증선인데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뭐 혹시나 그 익숙하지 않은 분들 때문에 보시면 이 터그보트가 요렇게 선박을 계류하는 요런 일련의 과정들이 뭐 히빙 라인이라든지 뭐 엔진이 끝난다든지 뭐 메이드 페스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계류 과정이 약 30에서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뭐 굉장히 일반적인 사항들이죠. 이렇게 와이어를 해서 뭐 스프링 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와이어를 통해서 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시스템을 좀 자동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갖고 있고요. 뭐 자동 계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 기존에 그 사람이 수작업을 했던 일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배큐 시스템이라든지 두 번째 마그네틱 시스템, 그리고 와이어링 시스템. 와이어링 시스템은 좀 무인화 선박 쪽에 가까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치하고 지금 보시면 마그네틱과 배큐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들 때문에 저희가 보기로는 이쪽 배큐 시스템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주들이 왜냐면 마그네틱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좌석이 워낙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선박이 모션이 적용할 때그 스키드 마크가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선주들이 좀 꺼려한다는 느낌도 있고, 하지만 배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배가 움직일 때 정동적 제어를 통해서 모션을 주고 스키드 마크, 즉 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한국선급과 배큐 시스템 기반의 자동 기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우려하는 게 카보텍사의 자동 계류 시스템이 약 20년 전부터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뭐 지재권이나 이런 특허, 모든 특허들은 카보텍사의 특허는 25년을 기점으로 만료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지재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다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백그라운드였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보시면 뭐첫 번째로는 뭐 시스템을 이렇게 디자인한다든지,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실증. 저희 과제가 21년에 착수됐고 올해 3차원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25년도에는 한국해양대학교 한바다호를 기준으로 저희가 그 저희 자동 계류 시스템을 실증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국해양대학교 한바다호인데 여기다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희 시스템을 부착을 해서 그 배의 어떤 거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션을 보고 있을 건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건 후반부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자동계류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팀이 약 8에서 9개 정도 기관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 군산대학교 BPA에서는 실제 저희 자동계류 시스템이 선박을 계류하는데 어느 정도 계류력이 필요한가를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조건을 고려해서 군산대학교와 그 BPA에서는 그 정적인 자동 계류력을 산출을 하고요. 그리고 영남대학교에서는 제어에 필요한 다이나믹 모션 관련된 뭐 아담스를 활용한 모듈을 개발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항만공사와 기계연구원은 이렇게 BPA와 군산대와 영남대학교가 산출한 자동 계류력을 기준으로 특정 선박, 저희 같은 경우는 한바다호겠죠. 한바다호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는지 안전계수를 설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설계를 한국항만기술단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포해양대학교에서는 저희 자동 계류 시스템이 선박의 어느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야 되냐라는 걸 결정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라이다 기반의 3D 센서를 이용해서 최적 위치 관련된 알고리즘을 목포해양대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BPA와 또 목포해양대학교에서는 시스템의 운영 조건이라든지 뭐 비상사건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응급을 해발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 기계연구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해양대학교 한바다호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해서 실증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같아요. 저희 자동계류 시스템이 2021년에는 모델 1으로 시작해서 지금 3-3까지 진화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면 사실 그게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주되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안전성, 그리고 계류력, 그리고 공간 활용, 그리고 비용, 이 네 가지 팩터를 활용해서 점점 저희 디자인이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디자인 진화한 측면에서는 실제 시스템을 제작하고 평가하는 데는 비용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희는 특정적으로 이렇게 기구부, 유압장치 기반의 기구부와 그리고 진공 기반의 흡착 패드 두 가지 기술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유압장치 부분은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이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특별한 지재권이라든지 기술이 소요되지 않지만 대신 앞부분에 그 고무 패드, 러버 기반의 어떤 진공 패드는 저희가 자부하지만 여러 가지 저희 특허를 포함해 여러 가지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쪽은 사실 덩치는 작지만 이쪽 앞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구부 쪽에서는 뭐 그런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진공 패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패드 관련해서 지재권을 한 8에서 한 10동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주된 대상으로는 이쪽 유니버설 조인트가 아래 위 회전 모션, 좌우로 회전 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있는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스프링이 다음과 같이 2단 구조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2단 구조로 적용되어 있는 것은 1단에서는 대회전 기반의 모션을 주고 안쪽에 좀 강성이 굉장히 강한 스프링을 통해서 모션을 일부 제약하고 있고 복원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재권을 2년 전에 확보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패드는 좌우 위아래로 약 6-6도 정도 모션을 제한하고 있어서 선박이 뭐 일직선으로 굉장히 수평적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약 6-6도 정도 마진을 두고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 군산대학교나 BPA에서 어떤 정적인 그 조건이 활용됐을 때 저희가 사업화를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모델을 여러 가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실제 모델을 제작하고 실증하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돈과 시간적 요소 제약장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저희가 그 해당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항만기술단과 여러 가지 어떤 구조 해석 혹은 피로 해석을 통해서 시스템에 대한 어떤 동적 거동을 미리 예측하고 확인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좀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이쪽 흡착 패드인데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흡착 패드 자동 계류 시스템 한 기당 약 20톤 정도의 흡착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선박을 계류하고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스템을 2년 전에 처음 개발하다 보니까 당장 20톤짜리 패드는 개발할 수 없었고요. 보시는 것 같이 2년 전에 약 3톤 정도의
어떤 흡착패드를 개발해서 랩 스케일 상에서 시스템을 개발을 해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량적으로 스웨이 방향이라든지 서지 방향의 힘을 계측함으로써 여러 가지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3톤에서 3톤 보시는 바와 같이 3톤 레벨에서 그 랩 스케일 흡착패드 개발을 했고 3차 년도인 올해는 사실 20톤 이 대응이 가능한 흡착패드 개발해서 이미 저희가 그 성능 검증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한 8에서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들어가지 않은 기관들도 많기는 하지만 간략하게 이런 기관들이 저희 그 연구 개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정적 계류력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그 선박이 계류할 당시에 이쪽 격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서 접근 시에 어떤 계류력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뭐 유동 해석, 유체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중점으로 봤던 것은 저희 선박이 실증 선박이 다음과 같이 계류되었을 때 거리가 한 30에서 50m 사이에 다른 선박이 진행될 때 간섭 효과를 유체 해석을 통해서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그 희망적으로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격벽 효과라든지 뭐 간섭 효과는 무시할 만하다. 약 한 0.1톤 미만의 어떤 계류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정량적 데이터를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저 영남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일단 저희 시스템이 선박을 계류할 때 실제 저희 선박이 어떤 뭐 파도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저희 시스템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석 방법을 통해서 즉 해석 방법이란 아담스 트리겠죠. 아담스 트리라든지 매트랩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링크적인 어떤 기구학적 모션을 활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다음과 같이 저희 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이런 유를 하고 있는 것은 왜 그 배로 오는 그 반력을 왜 저희가 예측을 하냐면 저희가 기존의 어떤 시스템들을 보면 다분히 그 패시브 제어, 그 수동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시간 계류력을 측정을 해서 능동 제어를 하기 위해 미리 어느 정도의 어떤 리액션 포스가 들어오는지를 예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능동 제어가 왜 필요하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패시브 제어를 하게 되면 패드가 선박을 너무 꽉 잡고 있게 되면 고무가 미끌리면서 스키드마키가 생기고 선박에 데미지를 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능동제어를 통해서 선박의 어떤 데미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시스템이라는 이런 기술이 저희 그 시스템에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저 선박의 선종마다 그 흡착패드를 붙일 수 있는 위치가 한정적이었거나 혹은 특정 위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3D 라이다 센서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선박의 어떤 외벽 외측 측면을 예측을 하고 실시간으로 어느 공간에 어느 표면에 저희 흡착 패드를 부착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3D 라이다 센서를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랩 스케일 단위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00년도 기준으로 실제 이 시스템을 저희 자동 계류 시스템에 탑재해서 어떤 선종이 들어오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최적의 위치를 발견하고 거기다 저희 시스템을 부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는 저희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흡착 패드를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소모 혹은 데미지가 많이 있는 쪽이 그 패드 끝부분에 백흉 부분에 그 러버 소재인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소재의 어떤 수명을 한 3년 정도는 예측하고 있기는 한데 해당 소재가 정말로 3년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냐라는 어떤 해석적인 방법, 실험적인 가속 수명 테스트를 통해서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됐고 그에 굉장히 그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환경적인 영향인데요. 해수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오존, UV 오존 같은 환경은 고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뭐 네오프렌, 뭐 CR 네오프렌 계열, 내추럴 고무 이걸 적정히 섞어서 저희 소재가 바다 환경에서 그리고 사용 환경에서 2년 혹은 3년 정도 수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선정한 소재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한 3종 정도만 보이기는 한데요. 한 7에서 8종 정도 선택을 했고 거기서 스크린 아웃을 해서 현재는 그 네오프렌과 내추럴 고무를 적절히 섞어서 환경성이 그 내구성이 포함된 소재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험적인 방법을 통하기도 하지만 그 실험적 방법이 선행되기 전에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희 소재가 저희가 원하는 성능을 정말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검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3톱짜리 랩 스케일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올해 지금 보시면 요게 저희가 패드인데 길이가 2m 그리고 높이가 한 1.6m 되는 대형 패드인데 사진을 보면 되게 작아 보이긴 하지만 요 대형 패드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요런 지그를 통해서 이 지그는 아마 길이가 한 3m 정도 그리고 이게 폭이 한 2.5m 정도는 대형 지그라서 그 서지 방향, 스웨이 방향의 어떤 계류력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그 계류력을 충분히 올해 확보돼서 이 시스템을 내년에 상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이런 자료들을 여러 자리에 발표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긴 하는데요. 흡착 패드의 사이즈를 왜 고정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기계연구원에서는 한국성과 함께 요거를 연구개발 단계에서 끝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가 지난주였죠. 저희 기술 이전 계약도 체결을 해서 해당 그 기술 개발을 해당 특정 기업을 통해서 사업화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사업 단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흡착 패드의 사이즈는 정해져 있어야 되고 뭐 이거보다 뭐 특정 계류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흡착 패드가 하나가 아니라 뭐 두 개를 늘리는 단가를 낮추기 위한 그 측면에서 저희는 흡착 패드 사이즈를 고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구부 관련된 잠자 넘어갔고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는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뭐 다른 시스템에서도 카보텍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존재하긴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 액티브 제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제어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선박과 우리 장비 간의 거리를 측정해야 되고 그 계류 XYG 좌표로 실시간으로 계류력을 산출을 해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액티브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들이 있지만 현재는 저희가 올해 요 그 장비를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내년 상반기 한 4월까지는 이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 선박의 모션을 적용을 해서 저희 자동 계류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실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간략한 모션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기계연구원 입장에서는 저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장비가 실제 작동되는 환경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실 잘 몰랐던 측면이 있는데요. 해당 사업에 함께 개발하고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조익순 교수님 연구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케이스가 엄청 굉장히 많죠. 한 150에서 한 170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데요. 이런 케이스들 분석을 통해서 이 가상 시나리오 관련된 특허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자동 계류 시스템이 정상 조건이거나 비정상 조건이거나 응급 상황이거나를 판별을 해서 저희 제어 알고리즘에 부여를 함으로써 저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시나리오들은 실제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것들이어서 저희가 적절하게 알고리즘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막 계속 말씀드리지만 5000년도에 한국해양대학교 이게 보시는 게 한바다호인데요.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선박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매주 한 학교로 선박을 실시간으로 해서 저희 시스템이 이런 위치에 부착될 수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어찌됐든 저희는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연구개발단에서 끝내라고는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해당 그 정부 추연금을 확보로 한 이 기술 개발들이 사업화를 통해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기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세션은 지금이 아니고 다음인 거죠? 네, 이상입니다. 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철 수석 연구원이고요. 오늘 발표 내용은 지금 발표 자료가 뜨고 있는 건가요? 네. 발표 내용은 지금 제목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러리 시스템에 대해서 고장 진단 및 예측 기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자유로운항 선박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저희 한국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CBM 기술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현재 저희 KR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소개를 드리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CBM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떠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선박의 어떤 발전이 결국에는 이제 카고 로드 중심에서 안전과 그리고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기술 개발로 점차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선박의 어떤 경제성과 그리고 이제 운항 안전성 그리고 사회적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자율운항 선박과 같은 부분적인 오토메이션 쉽과 무인 선박과 같은 풀리 오토메이션 쉽 두 가지 쉽에 대해서 현재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패러다임의 변화는 결국에는 선박이 이제 조선 해운 산업에서 가장 중심적인 이슈 사항인 거고 이러한 기술과 개발과 발전을 함으로써 이제 운항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 사항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이 많은 부분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초기 사업 모델에서의 자율운항 선박의 어떤 기술적인 분류 사항인데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구성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크게는 이제 항해와 기관 파트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자동화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동시에 같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선박의 어떤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러한 데이터 분석과 취득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선박의 어떤 항해 자동화, 그다음에 기관 자동화를 위해서 선박의 어떤 성능을 최적화가 시키는 것이 결국엔 데이터의 수집부터 시작이 되고 이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 예측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자율운항 선박과 무인 선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 선박이 이제 통항할 수 있는 운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요. 흔히들 이제 스마트 해상 물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선박과 항만 간의 원활한 통신 능력, 그 다음에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자율운항 선박이 운항하고 그 다음에 그 선박이 100% 자기의 기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스마트 항만 기술이 같이 필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는 그 스마트 항만, 그 다음에 스마트 통신, 스마트 선박 모두를 연계하는 스마트 해상 물류 체계 구축 전략을 수립을 하고 현재는 이제 자동화된 어떤 선박과 지능화된 항만에 대한 관련 기술, 물류 정보를 다루는 기술, 그다음에 물류 체계를 최적화하는 기술 등에 대해서 현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술은 뭐 사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3D 어라운드 뷰 기술과 앞서 김영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동 계류 시스템, 다음 연상 인식 기반의 어떤 화물 및 선원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기관식 위험 감지나 운항 제어, 그다음에 뭐 관제 시스템 등도 같이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자율운항 선박과 이 스마트 항만 연계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결국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쇼어 모니터 컨트롤 센터 SRCC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저반 기술이라든지 뭐 서포트 PS 검사에 대한 지원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제 센터에서의 어떤 원격 지원 기술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이 되면 결국에는 자율운항 선박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술이 동시에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 한국 선급에서는 소형 전기 추진 선박을 대상으로 자율운항 선박을 실질적으로 전기 추진 운영을 하는 소형 선박을 실질적으로 건조를 하고 그 선박에 대해서 디지털화 기술을 완료를 시킨 다음에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결국엔 현실에서의 어떤 존재하는 어떤 물질의 어떤 형상이나 그다음에 특성이나 또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디지털상에서 구현해내는 기술을 현재 저희 KR에서도 같이 개발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기술이 사실은 그 IMO나 국제 기준에서 부합하는 요구하는 요구 수준에 맞게끔 거기에 기술 개발을 현재 추진되고 있어야만 하고 또한 이 자율운항 선박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항만 기술도 이 국제 표준에 채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기술 그러한 어떤 기술 표준화 작업도 KR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BM 그 기술 개발에 대한 현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좀 한국 정부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진행해서 이제 후원을 해서 저희가 현재 이러한 제목의 관련 자율운항 선박 기관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선 CBM 기술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BM은 쉽게 말해서 장비 상태의 어떤 실시간 데이터 정보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장비의 어떤 이상 상태를 진단하거나
또는 그 앞으로의 일어날 것 같은 고장 모드에 대한 예측을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기술이 개발이 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했던 캘린더 베이스나 오퍼레이팅 타임 베이스였던 기존의 PMS 체계에서 이제 CBM을 기반한 사전의 조기 감지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메인터넌스의 주기를 최적화하는 의사결정 포인트를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BM 기술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우선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전처리 과정과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진단 결과 또는 예측 결과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에게 이제 매니저한테 돌아가서 그 결과물을 보고 이제 메인터넌스 플랜을 최적화하는 지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KR에서는 이 CBM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 대상 장비를 선정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추진 메인 엔진과 전력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발전기 엔진, 그다음에 유류의 어떤 공급과 청정을 위한 펌프와 퓨리파이어, 청정기, 그다음에 배관 시스템까지 총 5개 항목에 대해서 CBM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CBM 기술을 통한 어떤 고장 진단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능동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Fail Safety라는 기술, 원격 유지 보수 기술에 대한 것도 현재 같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회의 자리에서는, 이 세미나 자리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좀 시간 관계상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CBM 기술과 Fail Safety 기술이 왜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되냐면, 이들에 대한 기술은 결국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CBM 코드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조치 방안이 결정이 나게 되면 이에 대해서 Fail Safety 기술을 통해서 원격 유지 보수를 위한 적정한 어떤 지원 사항 등이 육상에서 선내로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엔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과제에 대해 컨소시엄이고요. 현재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이제 CBM 기술을 개발할 때 처음에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실제 선박에다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실제 데이터들이 잘 발생을 시켜야 되고 이들을 잘 저장을 하면 무언가 우리가 거기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고장 모드 데이터가 없으면 정확한 그 알고리즘 개발이 어렵다라는 사실도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는 이제 본선에서 이러한 실제 장비를 육상 테스트 배드를 구축을 한 다음에 실제 테스트 배드에서 고장을 발생을 시켜서 라이브러리 소스 데이터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재 중간에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어떤 테스트를 진행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이러한 테스트를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고장을 낼 것인가에 대한 분석부터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떤 고장을 선정하는가를 위해서 그에 대한 선정 기준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장이 선정이 됐을 때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고장을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법에 대한 개발도 초기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프레임으로 진행이 되고 실제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난 뒤에는 이 데이터를 알고리즘의 인풋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분석까지 동시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실제 메인 엔진과 발전기 엔진을 육상 테스트배드 구축을 하고 이들에 대한 고장을 내기 위해서 고장된 파트를 실제 조립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조립을 하고 난 뒤에 한 5시간 정도 실제 운용을 시켜서 로드업을 뭐 100% 하고 로드다운 0%까지 대략 5시간 정도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엔진이나 발전기 엔진뿐만 아니라 뭐 펌프나 청정기에 대한 보조기기에 대한 실험도 같이 수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함께 연구하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이런 테스트배드를 구축을 해서 동일한 연구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실제 육상에서 데이터를 생산한 것 동시에 이들에 대한 데이터 신뢰성 분석까지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목포해양대학교에서는 이제 배관에 대한 어떤 손상, 사실 이제 메커니컬한 페일러 모드가 아니고 여기서는 사실 데미지인 거죠. 데미지에 대한 부분을 구현을 시켜서 그 데미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취득하는 시나리오와 실제 테스트를 구현을 했고 이에 대한 데이터 분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인풋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떠한 피처를 뽑는다거나 또는 데이터의 전체 크기를 리덕션, 감축시키는 어떤 다양한 연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이런 실제 뭐 연구 과정에서 발생됐던 그 데이터들, 실제 본선에서 나오는 실린더 내부 압력 데이터나 뭐 바이브레이션 진동 데이터나 그다음에 또는
그 외에 AMS에 나오는 온도, 압력 등과 같은 다양한 오퍼레이션 데이터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모두 쓰기에는 다양한 굉장히 그 서버의 부하가 오래 많이 걸리고 시간도 리퍼런싱을 하기 위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피처를 추출해서 그 피처를 가지고 알고리즘 인풋 데이터를 쓰면서 알고리즘의 어떤 성능을 그리고 해석을 위한 시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같이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실린더 내부 압력 정보를 5만 Hz 정도로 받아서 이들에 대한 데이터 축소를 시킨 다음에 1분 간격으로 데이터 어떤 그 인퍼런싱 결과를 추론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현재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연기관인 주추진 엔진이나 발전기 엔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알고리즘의 어떤 성능은 대략 그 95%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펌프나 보조기기 그 청정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동시에 개발이 진행이 됐었고 이에 대한 알고리즘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현재 99%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관도 마찬가지고요. 배관도 다양한 어떤 영상 정보라든지 온도 정보,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전기 저항적인 정보, 부식에 대한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정보 등을 다양하게 측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알고리즘 개발이 완료가 됐고 손상이 발생했던 정확한 위치와 타임에 대한 식별을 할 수 있는 현재 99%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은 랩스케일 테스트를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 저희가 2024년,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에 딜리버리가 되는 저희 실증 선박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배에서 그 성능이 퍼포먼스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랩에서 개발된 그 고장을 일부러 낸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알고리즘이 실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는 전혀 그 제 성능이 발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좀 사전에 저희 올해 2월에 다음과 같이 폴라리스 스텔라웨이 실제 운항하는 선박 그 다음에 한국해양대학교 한나라호를 대상으로 저희 CBM 시스템을 모두 탑재를 한 상태고 이에 대한 현재 실증 테스트, 검증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인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 간의 구성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고 데이터 플로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이러한 VMS나 PMI, AMS 데이터 정보를 받아서 이에 대한 데이터 처리를 한 뒤에 이들에 대해서 온프레미스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그에 따른 분석을 시킨 다음에 대시보드상의 운영자에게 어떤 의사결정 포인트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게끔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CBM은 IX 규정에서도 통신이 안 되는 조건에서도 본선에서 이에 대한 결과를 인퍼런싱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이 안 되는 조건에서도 완벽하게 돌아가게끔 시스템의 아키텍처 구성이 되어 있고 통신이 된다면 육상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그 결과값을 보내고 이들에 대해서 배슬 매니저나 또는 데이터 분석가가 다시 모델을 업데이트하거나 어떤 개선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DevOps 개념의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어떤 대시보드의 현황이고요. 네, 실제 본선에 다음과 같은 대시보드 현재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보시는 것처럼 실제 본선 한국해양대학교 한나라호에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센서들이 부착이 되어 있는 사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부식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계적인 데이터, 그 손상 데이터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각종 센서를 달고 있고 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실제 효용성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에 맞게끔 저희는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다양한 센서를 붙여서 이에 대한 가능성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해양대학교 본 선박에 이러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이 현재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그 시험선 대상으로 시스템에 대한 최적화 과정을 계속하면서 운영자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저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이나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선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저희 KRS ISG라는 센터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앞으로도 이런 원격 검사나 어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에 대한 인프라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 KR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검사 서비스를 좀 확대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퓨처 플랜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런 테스트 배스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피드백이나 어떤 문제점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이제 저희 내년에 실제 발주가 되는 실제 건조 딜리버리가 되는 실증선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을 피드백을 완료를 하고 개선을 시킨 시스템을 이 실증선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의 목적은 저희 KR의 어떤 메인 프레임, 메인 그 스트리밍이죠.
거기에 맞는 검사에 맞는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함이고, 이에 대한 저희의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CBN 컨설팅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원격 검사나 어떠한 검사 주기에 대한 연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어떠한 저희 내부적으로 규정이라든지 기술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BN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IMO라든지 IACS의 규정, 그 다음에 이 규정들을 기반한 성급 자체에서의 규정 등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AI 융합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 검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목적은 다음과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장기적인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원격 검사를 더욱더 확대시켜서 이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과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 컨설팅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KR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모두가 그 선사나 선주, 매뉴팩처럴, 그 다음에 저희 성급도 이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은 서로가 다르지만 이 CBM 기술, 원격 검사 기술, 자동 검사 기술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동일하게 기술 개발이 함께 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사이드인 15너 쪽, 그다음에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머신어리스 도메인 사이드 쪽에 있는 제조사 쪽, 그다음에 검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이 클라스 쪽에서는 서로 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각각이 할 수 있는 것들, 이점과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등을 서로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서로가 좀 도와주면서 비즈니스 모델은 다 같이 각자 알아서 가지만 기술 개발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목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저희는 그 고객의 니즈들, 결국에는 원격 검사를 연장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검사 서비스에 대한 어떤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슬라이드가 나오기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를 살짝 바꿔서 LNG 벙커링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LNG 벙커링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젠다입니다. 제 발표의 목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LNG 벙커링 선박의 호환성 극대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린 후, 또 LNG 추진 선박의 호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트레일레브그 가스 트랜스퍼는 트레일레브그 그룹에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이고요. 여러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006년부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요. 특히 LNG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LNG와 구텔링을 보면 네덜란드 회사인데요. 유연한 LNG 이송을 위한 개발을 해왔던 회사입니다. 2006년에 시작이 되었고, 세계 최초로 상용 선박 대 선박 이송에 사용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는 시장에서 활발한 개발 활동을 벌여오고 있고요. 폭넓은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연한 이송 시스템, 특히 LNG 이송에 관한 다양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시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LNG 추진 선박이 500척 이상 발주가 되었습니다. LNG 벙커링 선 발주에 비해서 LNG 추진 선박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집계한
수치를 보면요, SGMS라든지 제3자가 집계한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수치를 보면요, LNG 추진 선박과 그리고 즉 운항 중인 LNG 추진 선박, 발주된 LNG 추진 선박 등등의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LNG 추진 선박은 913척이고 LNG 벙커링성은 같은 경우에는 53척입니다. DNB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면요, 왼쪽을 또 보시겠는데요. 지금 LNG 추진 선박이 913척이라고 했는데 이게 917척으로 최근에 늘어났습니다.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8년까지 이중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많아지게 되면서 LNG를 포함한 이중연료 기술이 더욱 개발될 것입니다. 지금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LNG 추진 선박과 LNG 벙커링 상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17대 1 정도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어려운 점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두 가지 어려운 점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벙커선은 최대한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야 할 것인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을 먼저 보자면 기존 LNG 추진 선박과의 호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난관이 있고요. 또 장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어려운 점이라면 벙커링 선박의 운항 수명 전반에 걸쳐서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들이 현재 LNG 벙커링과 LNG 추진선과 LNG 벙커링선에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운영 중인 LNG 추진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항하게 될 LNG 추진선에 관련해서도 이런 어려운 점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성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크루즈선, 컨테이너선, VLGC 그리고 다른 선종별로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산업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적절한 대응과 또 적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LNG 벙커링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다양한 선종을 다 취급할 수 있는 호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벙커링을 이야기를 할 때요. 여기서 두 가지를 특히 잘 봐야 합니다. 크레인 위치와 호스의 길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두 가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아주 전략적인 시사점을 갖습니다. 벙커선이 설계가 될 때 다양한 매니폴드 포지션을 감안을 해야 되죠. 그래야만 작업 범위, 즉 벙커선의 작업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선상에서도 많이 고려할 이러한 점 때문에 고려할 점이 많이 생길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호환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벙커링 선의 첫 번째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솔루션을 생각해 봤습니다. 호스의 길이를 활용한 솔루션을 생각해 봤고요. 이것이 LNG 이송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위한 솔루션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호스 제조업체, LNG 호스 이송 시스템 제조업체, 그리고 맞춤형 기계 제조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입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로딩 시스템, 즉 적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증 시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에만 호환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호환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이 대체 인력 취급에 있어서도 완벽히 적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트레일러 부부 가스 트랜스퍼 그리고 KLAW 구툴링 그리고 네덜란드의 제조사 앞서 말씀드렸던 맞춤형 기계 제작 업체 등등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LNG 호스 이승 크레인의 호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진을 더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벙커링에 즉 벙커링 선에 선박 간 LNG 로딩 시스템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라인은 최대 3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육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포레이터들을 위해서도 저희 시스템을 제공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10인치로 이 호스가 좀 더 큽니다. 최대 이것도 최대 라인을 3개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저희는 지원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ERC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상분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의 ERC 비상분리 포지션은 매우 유연합니다. 이송 시스템에 아주 유연하게 접목이 될 수 있거든요. 기존의 포지션에도 유연하게 접합이 될 수 있고 또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포지셔닝 면에서 이렇게 매달린 형태로 ERC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선사별 또는 선박별 리즈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벙커링 작업 시 그렇게 리즈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크레인이 구성되고 있는 요소를 크레인의 구성 부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보시겠는데요. 여러 암과 섹션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빈이 제일 위쪽에 있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크레인의 작업 범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합 호스 시스템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기계적으로 매우 장점이 있는 또 작동성이 많은 장점이 있는 뭐 호스번 위치라든지 아니면 퍼지를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업 범위를 저희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벙커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다목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목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다양한 기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다양한 선박에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 제품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작업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는데요. 저희 고객사를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작업 범위가 각 선박별로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을 하고 이렇게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벙커링선 그리고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매니폴드가 몇 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동시에 벙커링은 뭐 2만에서 2만 그런 선박의 벙커링 수요와 니즈와 2만에서 2만 5천급의 컨테이너선 벙커링의 니즈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 니즈를 서로 다른 니즈를 다 맞춰줄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 범위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크레인이 벙커링 선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 파킹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지 퍼지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결합이 되고 또 분리가 되고 로링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은 드레인이고요. 그 다음에 분리
연결 해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파킹 포지션으로 돌아가는 부분인데요.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작동하고 있죠. 이 호스 시스템이 잘 조작이 되고 있죠. 다양한 지점을 이 호스가 유연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점을 다 거치면서 윈치의 범위도 매우 다양하게 가용하고요.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즉 작업 범위를 다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완벽하게 작동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벙커링 컨피규레이션을 봤을 때 어려운 점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대화하기 위해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특징도 함께 접목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급받는 선박의 특징도 그래서 저희가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공급받는 선박의 벙커링 스테이션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LNG 추진선이 받는 공급을 받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LNG 추진선의 벙커링 스테이션의 레이아웃을 저희가 먼저 보고요. 물론 저희가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이 점도 즉 공급받는 선박의 벙커링 스테이션의 레이아웃 등등도 또 특징들도 감안을 해서 저희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저희 제품 그런 솔루션입니다. 또 선박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같은 LNG 추진선이라도 선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벙커 스테이션이 서로 다 다른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LNG 추진선의 벙커 스테이션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니폴드를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이 LNG 벙커링 추진선의 벙커링 스테이션은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방형 데크인가 아니면 폐쇄형 매니폴드인가 벙커 스테이션이 도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매니폴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등등을 고려해야 하고 레이아웃을 잘 봐야 되겠죠. 이 레이아웃이 STMF와 일치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좀 더 협소하게 컴팩트하게 레이아웃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셀들은 고정형인가 이동형인가 이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립 트레이나 워터 커튼이 있는가 리프팅 장부는 어떤가 모두 다 협소한 공간에 몰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이렇습니다. 공급받는 선박의 벙커링 스테이션을 잘 감안을 했고 벙커선에서 인바운드 되는 이 모든 LNG 호스 이송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벙커 스테이션 내에 리프팅 장비의 비용과 복잡성을 줄여줄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리프팅을 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무게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 또 중요한 부분인 벙커링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솔루션에 감안을 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을 했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존의
슬라이딩 빔이라든가 크레인에서 발생했었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감안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솔루션인데요. 저희 워크숍에서, 저희 작업장에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벙커 세션 암인데요. 왼쪽은 완전히 이렇게 늘렸을 때 모습이고요. 그래서 LNG 벙커선에서 호스를 잡아서 이 메커니즘에 따르면 매니폴드 바로 위에 전달 지점에서 호스를 아래로 내리는 간단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간단하게 호스를 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좀 보시겠는데요.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작업자가 이렇게 완전히 늘렸을 때의 모습이고 오른쪽에서는 작업자가 완전히 이렇게 접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럼 영상을 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벙커링 스테이션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왼쪽이 받는 벙커링 LNG 추진선입니다. 이 선박의 컨피그레이션을 이미 벙커 스테이션의 컨피그레이션을 이미 보고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도 유연성을 최대화해서 벙커링 작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이렇습니다. LNG 벙커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호환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또 LNG 이송의 호환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벙커링선과 또 LNG 추진선의 호환성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호환성을 위해서 작업 범위를 매우 크게 고려를 했고 특히 벙커링선에 있어서 작업 범위를 크게 고려를 했고 넓혔습니다. 앞으로 이 점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급받는 선박의 규정이라든지 지켜야 할 규칙이라든지도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을 받는 LNG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요. LNG 벙커링 스테이션 내에서 이 LNG 호스 이송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점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벙커링 스테이션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LNG 추진선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LNG 벙커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NG를 공급할 수 있는 또 벙커링을 할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기술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입니다. 스키드 기반의 기술을 저희가 스키드 기반의 이송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해서 조력하고 있고 LNG 벙커링과 관련해서도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갈 예정이고 다양한 케이스와 또 벙커링 시나리오를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다각화된 시장 현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스테파노 보티노이고요. 알파라발에서 글로벌 시스템 관련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알파라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드리면 저희는 스웨덴 기업이고요. 한국에도 저희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마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와 가스 처리 설비뿐만이 아니라
열 교환기 등등도 제공하고 있고요. 수처리 시스템과 탈탄소화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활유 처리라던가 또 풍력 추진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체 연료, 예를 들면 LNG, LPG, 바이오 연료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해 왔고요. 메탄올과 암모니아도 저희 시스템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정이라고 합니다. 알파라발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곳 회의장하고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두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표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프레젠테이션에 비해서 저희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알파라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개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제품과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탄올 추진 선박을 보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메탄올 연료와 관련해서 성분 특징에 대해서도 봐야 하고 관련 규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여러 가지 룰과 규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선급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도 살펴봐야 하죠. 먼저 메탄올 성분 측면에서는 끓는 점, 연소, 안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메탄올 연료가 선박의 탱크 디자인이라든가 벙커링 그리고 전기 전력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박 설계와 운항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알파라발에서는 연료 공급과 관련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연료가 적절히 공급되고 연소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펌프도 필요하고 열 교환기와 보일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메탄올 수용할 수 있는 보일러와 이런 열 교환기가 있고요. 또 탱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연료 공급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알파라발의 메탄올 연료 관련 시스템에 대한 영상입니다. 많은 선주들의 입장에서 그린 메탄올은 연료의 탈탄소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라발의 기술을 가지고 선내에 다양한 솔루션을 설치해서 메탄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탄올은 연료 공급 측면에서 그리고 에너지 관리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상에 다양한 연료가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에너지 효과와 또 에너지 솔루션으로서 알파라발은 메탄올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기술 파트너들과 함께 그리고 고객과 업계에서 선두적인 그런 파트너들과 함께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알파라발에서는 테스트 트레이닝 센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고 메탄올 혁신 솔루션 그 이외에 저희 고객들의 탈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메탄올은 인하점이 낮은 상황인데요. 2015년에 FCM 메탄올이 발표된 만큼 메탄올 보일러에서부터 메탄올을 취급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는 솔루션까지 그리고 벙커링 연계를 위한 지원까지 다양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해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알파라발의 메탄올 시스템은 그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연한 연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저희는 100년 넘게 해운 분야에서 솔루션과 서비스 기술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탈탄소화 미래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If you look in the 먼저 첫 번째 솔루션을 보면은요, 리스트가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만 연료 공급 시스템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1세대, 저희 1세대 솔루션이 2015년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지금 3세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대가 2세대 솔루션이 여러 대 이미 납품이 된 상태이고요. 펌프를 포함해서 다양한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컴팩트하고 또 선상에 설치하기가 더 쉬운 그러한 시스템을 제공해 왔습니다. 4행정 엔진에 최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처음부터 고객의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세대 시스템의 경우에는 55대를 저희가 만들고 또 납품을 했습니다. 열 교환기라던가 그 이외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과 소프트웨어에 관한 통찰력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메인 엔진과 또 보조 엔진 그리고 보일러와 관련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MIN과 2행정 엔진에 필요한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이미 이제 가용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많고요. 주로 뭐 화물선과 탱커, 뭐 벌크선에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상에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 중인 그런 시스템이 상당수 있고요. 계속해서 WinGD 그리고 MIN과 함께 공동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커넥티비티 기능도 개선하고 있고요. 또 로라 머스크와 함께 완전한 메탄올 추진 선박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올해 안에 이제 개발을 완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컨테이너 선박을 위한 시스템을 또 개발한 바 있고요. 유럽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이러한 선박 운항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파워트레인 관련한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운항 중인 모든 선박들은 알파라바의 시스템을 선상에 많이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공하는 제품들, 이것을 이제 장기적으로 제공했던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LPG, 암모니아, 메탄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견고한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선내 공간이 부족한 경우 공간이 적더라도 이러한 장비들을 설치하기가 쉽습니다. 또 열 교환기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또 후라모라는 것은 메탄올 펌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속 저장 탱크와 함께 저희가 이 펌프를 설치하게 되면은 펌프 설치 공간이 적어도 설치가 쉽고요. 이 시스템의 신뢰도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뭐 FPSO라던가 또는 화학 메탄올 탱커 그리고 컨테이너선에 많이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펌프 기술은 이미 입증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알파라바는 스캔젯이라는 기술과 함께 탱크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상당한 실적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탱크 세척 시스템, 또 화물 모니터링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저는 PV 밸브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듀얼 노즐 시스템이 있고, 벤틸레이션을 최소화하고, 또 압력 변동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밸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존 압력 밸브의 변동성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PV 밸브의 경우에는 탱크 압력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은 듀얼 퓨얼 보일러입니다.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보일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보일러 크기가 더 소형입니다. 또 스팀 오토마이징이고 또 사이드 부분에서 연소되는 버너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신조 선박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이제 메탄올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보일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너와 또 상호 호환성이 있고요. 또 보일러 크기도 시스템 설계 개발 측면에서 저희가 보일러 용량도 늘렸습니다. 최근에 테스트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메탄올 연료 보일러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시장 점유율 100%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탄올에 대한 발표를 마쳤고요. 이제 암모니아 추진 선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메탄올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뭐 끓는 점 마이너스 34도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암모니오는 기체 상태로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암모니아 연소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루기가 쉽지 않죠. 암모니아의 안전성도 우리가 좀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암모니아의 성분을 고려해야 하고 그와 함께 선박의 설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엔진과 다른 여러 가지 암모니아 연소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있을 것이고 펌프 개통도 이제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증기 보일러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열 요구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 암모니아 개질기하고 수증기 제거 설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탄올 쪽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암모니아의 경우에도 알파라발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저희는 입증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와 조선소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입증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탄소 중립 해운을 위한 머스크 맥키니 몰라 센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도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이제 완료될 프로젝트에도 저희가 참여를 한 상황이고요. 알파라바 올브로그라는 것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윈GD의 이행정 엔진과 관련해서도 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 4분기 말에 이제 프로젝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싱글 실린더와 인젝터 텍스 리그 관련한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벤트 환기 처리 시스템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이 암모니아 관련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육상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도 진행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유럽 프로젝트의 경우 암모니아 펌프 시스템의 경우에 저희는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압 화물 펌프 그리고 전기 해수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가 전기 가스 펌프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저희가 지금까지 약 8만여 개의
이제 펌프를 이미 해운 산업에 제공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펌프를 개발 아모니아를 수용하기 위한 펌프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메탄올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 펌프의 경우에 샤프트가 짧고요. 첫 번째 아모니아 펌프는 2025년에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모니아 연소 그리고 보일러 시스템의 경우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와 또 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모니아는 연소 그 행태가 굉장히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와 또 랩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올해 초부터 랩 테스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테스트 센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암모니아 관련 개발 활동의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건물에서 이런 시설에서 저희가 암모니아 연소를 좀 성공적으로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는 암모니아의 최적의 연소 조건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규모로 테스트를 해서 2톤 규모의 이제 보일러를 이 테스트 센터에 설치를 해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암모니아 연소 솔루션으로서 저희가 개질기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수증기 제거 시스템도 이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스테파노가 이야기한 것처럼 암몬 프로젝트라는 것은 알파라발에서 다른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밑에 그 파트너들 이름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원칙은 암모니아를 통해서 전기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암모니아를 개질기로 넣으면 암모니아가 질소와 수소로 분해가 되죠. 그러면 수소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열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버너하고 열 회수기가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성을 최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암모음 프로젝트의 목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8kW 유닛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력 효율성의 경우에는 70%가 저희 목표고요. 암모니아 수증기 취급 시스템도 저희가 개발 중인 것인데요. 저희는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이제 기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다른 연료와는 좀 다른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제거해야 하죠. 대기 중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뭐 압력을 뭐 저압에서 고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암모니아 트레이스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연소 솔루션과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솔루션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스템을 이제 도면에다가 놓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시스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암모니아에 대한 발표를 마쳤고요. 저희가 암모니아 메탄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료 독립성을 위한 연료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운항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최적의 항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인데요. EU ETS나 CII 관련해서 선박이 최적의 항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선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선사 입장에서도 시뮬레이션과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이 특정 항로를 선택했을 때 그와 관련한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CII 평가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탄올과 암모니아 추진 선박에 들어갈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왔고 우리 업계에서 선두적인 그런 메탄올 제품을 제공해왔습니다. 펌프 시스템이라든가 열 교환기 등등 저희가 제공하는 선두적인 시스템이 있고 시장의 니즈에 맞춰서 연료 공급 시스템, 메탄올 연료 공급 시스템과 듀얼 퓨얼 보일러 이런 것들을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암모니아의 가능성이 떠오름에 따라서 암모니아 제품 관련한 개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활동을 슬라이드에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